그럼 이 직업을, 지금의 직업을 다른 분들에게 추천하세요? 아니요. 쉽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요. 하지만 쉽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어요. 아... 오늘 인터뷰하실 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필이라고 합니다. 작업을 하시면서 막히시면은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하시나요? 작업하다 막히면 네. 돌아가요. 다시 처음으로요? 원점으로? 아니요, 아니요. 길을 네.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요. 아, 돌아서 간다. 아, 굳이 뒤로 돌아간 게 아니라? 네, 뒤로 돌아가지 않고 옆으로 돌아갑니다. 굳이 이걸로 힘쓰지 않아요, 저는. 여기 어떤 뭐 기술적인 큰 포인트가 있다. 그럼 내가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재미가 있다. 그럼 만들어요. 네. 클라이언트, 그리고 게임 개발자? 아니면 또 뭐 1인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거나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전공자인 게 가장 유리하고 실전 경력을 그렇게까지 많이 요하지는 않아요. 신입 같은 경우는 뽑는 입장에서도 신입사원을 뽑아서 바로 일을 시킬 생각은 없거든요. 좀 가르쳐야 되니까 아무래도 네. 가장 중요한 건 똘망똘망한 눈빛? 약간 진취적인 성격? 아, 네. 나는 이걸 당장 배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가르쳤을 때 얘가 배워야지 내가 일을 시키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수학을 뭐 잘하는 거 잘하면 좋아요. 잘하면 근데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두려움은 없어야 돼요. 두려움은 없어야 된다. 네, 당장이라도 필요하면 배워서 네. 접목시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자신감은 있어야 돼요. 함수 같은 거 막 하고 막 당장 못해도 돼요. 하지만 누가 가르쳐줬을 때 네. 배울 의향은 확실히 있어야 되고 가르쳐줬을 때 들어야 되는 그런 자신감은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직업을, 지금의 직업을 다른 분들에게 추천하세요? 아니요. 제가 지금 이 선택한 직업으로 살아남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마 다들 포기하고 돌아가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네. 그리고 회사를 차리신 분들도 스타트업들이 네. 성공하시는 게 10개 중에 1개 업체밖에 없고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거를 추천하는 순간 실패를 감당할 자신이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실패하는 게 재밌고 실패하는 게 두렵지 않다면 당장 해봐라.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가끔 있어요. 뭐 그런 사람한테 추천해요. 하지만 이거 뭐 성공을 위해서 이걸 네. 한다라는 거는 저는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성공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등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세요. 아,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1등까지는 아니지만 2등. 2등은 훌륭하죠. 2등. 2등이면 뭐 이제 슈퍼셀 바로 다음에 이제 슈퍼셀하고 넥슨 사이에 슈퍼셀하고 넷마블 사이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전 너티독 좋아해요. 아, 그러면 가능합니다. 분명히 색깔 있는 게임들은 니즈가 있으니까 뭐 올드맨스 저니 같은 그런 독특한 게임들도 많이 있으니까 모바일에 대해서 추천하면 안 되죠. 그럼 본인은 왜 하시는 건지. 아, 전 자신 있거든요. 아, 전 1등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하는 걸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쉽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요. 하지만 쉽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어요. 쉬운 걸 해서 성공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하고 있었겠죠.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남들이 했다 실패하고 나간 곳이기 때문에 내가 저기 들어가서 성공을 해내면 아, 재밌겠구나. 내가 뭔가 의미 있고 보람차겠구나. 그래서 힘든 곳에 뛰어들어온 거죠. 전 그런 걸 좋아라 하고 재밌어해요. 확실히 그렇게 힘든 곳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뛰어들어온 거예요. 아, 정말 많이 배우네요. 저. 들어오세요. 같이 살고 싶네요. 여기서. 들어와. 양평으로 이사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 혹시 하고 싶은 거 지금이라도 계신 하고 싶은 거가 있으신가요? 유튜버? 유튜버. 그래서 맥주 하고 홀더. 아, 맥주 홀더 하나 놓고 왔어. 그거 쓰셔도 계속 뛰어야 되겠다. 아, 괜찮아요. 맥주 홀더 사지 마세요. 저 힘들어요. 그냥 떠야 돼, 직접. 아, 네. 소주 홀더. 아,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이 있으신가요? 어서 빨리 일단 수익을 모아서 이 근처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싶어요. 아, 부동산. 아, 부동산은 아니에요. 아, 부동산. 저게 제 땅이 갖고 싶어요. 아, 자기만의 소유에. 네, 내 거. 100만 평 되는. 네. 딱 한 200평만 있어요. 200평. 뭐 300평? 300평 정도만 있으면 돼요. 어떤 거 하실래요? 그냥 3층짜리 사무실 하나 올리면 돼요. 저 혼자 쓰고 그리고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대여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세대. 네, 필요. 아, 세 말고. 아, 세 안 필요한 사람들 와서 쓰라고. 아, 진짜요? 1층에 약간 애들 뛰어놀게 만들어서 동네 애들 와서 다 뛰어놀게 하고
왜냐면 애들 뛰어놀 데가 많이 없잖아요. 네네 맞아요. 국내 애들 그냥 다 뛰어놀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있는데 강의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와서 아시는 분들에게 와서 그냥 강의하시라고. 아, 제 땅을 갖고 싶어요. 공익적인 목표를 공익? 아니면 약간 그게 공익은 너무 포장을 하신 건가요? 네. 공익은 좀 거창하고 저도 많이 받으면서 사실 이 창고가에서 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저는 공익보다는 네. 받은 만큼은 베풀어야지 않겠냐라는 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 베풀려는 목적이에요. 멋있으십니다. 네. 먼저 받았기 때문에 아. 먼저 안 받았으면 안 베풀었을 거예요. 더 열심히 게임 만드셔야 되겠네요. 네, 많이 만들어야 다음 건 대박, 더 대박. 네, 더 대박. 네, 1억. 네. 아, 1억. 갑자기 1억을 뛰면 좀 그렇거든요. 아니, 10배씩. 네. 천만 네. 목표로 일단. 월 1억? 월 1억. 월 1억? 충분히 가능하죠, 저는 보고. 네, 가능해요. 네네. 그렇게 나온 게임들이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네네네. 그게 제 게임일리, 뭐. 그 가능성이 없지 있잖아요. 않으니까. 네. 네네. 그게 제 게임일 수도 있는 저는 거니까. 저는 그러한 또 얘들이 나와야 저희 그 인디게임도 많이 살고, 투자도 많이 더 들어오고, 더 게임 산업이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구독자분들이 저희 인터뷰를 끝까지 보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하고 싶은 말은 없는데 이미 말을 많이 하셨고 말 너무 많이 떠들어서 네네네. 오늘 칼로리 다 소모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혹시나 이쪽 뭐 직업 인터뷰니까 네. 제 직업군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실패할 각오하시고 실패를 안돼 네. 실패를 아무렇지 않게 나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는 분이라면 마음껏 도전하세요. 열려 있습니다. 접니다. 네, 마음껏 도전하십시오. 각오하고 네. 그리고 마음껏 실패하십시오. 네네네. 하면서 저는 엎어지면서 부딪히고 엎어지면서 배우는 게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아프게 엎어지고 싶진 않고요. 그냥 가볍게 이 정도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가볍게 엎어질 때는 네. 빚 없이 네네 투자금 없이 네 그래서 정부 지원 받고 네 정부 지원 많이 안 받고 네 정부 지원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신 휘필님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한 2시간 정도 찍은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네 2시간 됐나요? 딸내미를 2시간을 혼자 보고 있을 거야. 어떻게 제가 도와줄 때가 됐습니다. 아 네 죄송스럽네요. 그러면 오늘 끝인사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해서 이제 편집하면은 네. 매끄럽게 됩니다. 네. 말 더듬는 거라든지 이런 거 싹 없앨 수 있거든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